개발해 세계 최정상급 성능을 자랑하는 K2 전차와 K9 자주포.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가 2025년까지 K2 전차 180대, 2026년까지 K9 자주포 212문을 수출하는 이행계약을 폴란드 군비청과 체결했습니다. 57억 6천만 달러, 우리 돈 7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. 지난달 27일 맺은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에 대한 첫 이행계약으로 구속력 있는 본계약으로 평가됩니다. 특히 국산 전차의 유럽 수출은 처음입니다. żeby rozwijać siły lądowe, żeby rozwijać wojska pancerne i żeby rozwijać artylerię. Dlatego w pierwszej kolejności podpisaliśmy umowy. 총괄 계약 당시 폴란드는 K2 전차 980대, K9 자주포 648문, FA-50 경공격기 48대를 주문하기로 했습니다.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수출이 진행될 예정인데 FA-50은 다음 달 이행 계약이 체결될 거로 전망됩니다.